끝이 났습니다. 파이팅 하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패기가 넘칩니다. 정체성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신우회. 우리가 누구? 신우회. 예. 자, 품띠 친구들 두 명이 있습니다. 자, 품띠 도복을 입었다는 것은 검은띠 이제 도복을 입은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체 연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정말 전통이 있는 단체 연무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절도도 있고 네, 정확히 저렇게 서서 네. 퍼포먼스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걸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네, 굉장히 안무를 잘 짠 것 같습니다. 음악만 들어도 전통적인 자 도미노 쪽으로 돌려차기를 네. 했습니다. 자 도미노 느낌이네요. 자 마치 도미노 피자가 생각나네요. 일단 점심 도미노 피자. 예, 그럼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격파 가나요? 와, 자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격파 점수가 5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임팩트가 그렇죠. 공중에서 저 임팩트. 야. 자, 예. 분위기가 굉장히 와 엄선합니다. 왜 예선 1등 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540도죠. 자, 이제 본격 와. 오, 보조가. 자, 70도. 와. 보조조차도 멋있어요, 지금. 그리고 송판이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네. 그만큼 발차기의 위력이 그쵸? 대단하다는 거죠. 네. 자, 장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자, 차고 비트로 두 바퀴. 자, 왼발 선수가 많이 없는데 왼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아크로바틱으로 이어서 격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와, 높이가 네. 한번 멈췄다가 지금 두 네. 바퀴를 쳤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 격파 같은 느낌 너무 좋습니다. 오, 이거는 방향 격파인가요? 일렬 격파인가요? 이건 다방향 격파라고 다세 적을 네. 다 방향으로 격파하는 겁니다. 기본기도 좋고 발차기의 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 높이 좋아요. 높이 좋고 길고. 자, 여자친구! 손가락 3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와! 자, 720도 3단계였는데 한 장밖에 격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호신술 들어갔나요? 여기는 또 다 같이 두 명이서 네, 하지 않고 단일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 여러 개의 장면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2대 1. 와. 와. 자, 호신술에서도 기술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장애물 격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착취 매트를 조금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와! 자, 송판을 그냥 박살내버리죠. 네,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역턴 두 바퀴죠. 선수 살짝 이제 실수를 조금 해서 사기가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실수한 건 잊어야 됩니다. 네. 아, 자, 송판을 잘못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 보여줘야 됩니다. 뭐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자, 훌턴 두 바퀴 격파. 자, 거의 마지막 격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송판 3장 준비되어 있죠? 자,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나, 둘, 셋. 와, 자, 마지막 격파 성공. 마무리는 깔끔하게 정말 네.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박시영님처럼 네. 오, 나왔습니다. 점수 나왔습니다. 7점. 와, 6.7이 네, 2등. 6.7입니다. 자, 2등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